네, 오늘 리플레이 2대1 리플레이고요. 연합은 저랑 가브리엘, 소련과 미국이고요. 상대는 동독과 서독입니다. 맵은 이번에 패치로 새로 추가된 맵인 것 같고요. 맵 바탕을 보면은 10월 매우 화가 난다. 어? 처칠 크로커다일이 독일 유저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휘관은 저는 쇼크라이플 프론트라인, 가드모터 코디네이션, 쇼크... 아니, 소비에트 콤바인드 암즈 암이고요. 가브리엘은 라이플 헤비카버리 인펜트리. 헤비카버리가 이번에 나온 퍼싱 지휘관이죠. 동독은 모바일 디펜스, 엘리트 아머, 엘리트 아머가 아니고 엘리트 트룹스, 라이트닝워, 다 괜찮은 지휘관이죠. 뭐야? 서독은 엘리트 아머, 페스퉁, 어디서 맞았는지? 페스퉁이 아니지. 퓨얼스톰 독트린, 이게 뭐지? 루프트와페 그라운드포스. 퓨얼스톰 스트롬 독트린은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근데 똥이라 잘 안 써요. 조합이 약간 뭔가가 굳이더라고. 저 플라멘 판저 해처가 약간 존나 애매해. 너무 늦게 나오고 그렇게 잘 싸우는 것도 아니라서. 네, 일단 위쪽이 가브리엘이고 아래쪽이 제 소련입니다. 아래쪽에 서독 있고 위쪽에 네, 동독 있죠. 1티어를 굉장히 앞에 주네. 이 맵은 일단 이쪽이 이렇게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들어갈 수 있나? 이 들어갈 수 있구나, 벙커. 그리고 아래쪽에 기름, 아 이게 해변이네. 아래쪽에 기름, 위쪽에 이쪽에 기름 있죠. 일반적으로라면은 위쪽을 이제 저희가 가져가고, 위쪽 기름을 아래쪽 기름을 독일이 가져가야 되겠죠, 거리상으로 봤을 때. 아, 인펜트리를 갖죠, 시작하자마자 일단. 그럼 이제 라이플맨 디펜시브 스트럭처를 쓸 수 있어서 이렇게 거점에 샌드백 같은 걸 짓는 것도 괜찮죠. 저는 와이어업 하고 있고요. 쿠벨바겐 위쪽 기름을 일단 견제하라는 것 같죠? 아래쪽으로 안 오고 있죠? 이 경우 일단 에셔론을 약간 뒤로 빼는 게 좋겠는데? 예, 네, 근데 라이플맨 일단 실험공격을 했죠? 그리고 소리를 좀 줄여야겠죠? 저는 일단 예, 위쪽에 쿠벨바겐이랑 뭐 동독도 온 거를 보고 나서 저도 위로 도우러 가고 있죠. 일단 MG까지 예, 지금 잘 들어갔죠, 건물에? 어이, 나 연막 잘못 들었다. 예, 거점보다 일단 위로 올라가서 도와줘야죠. 아, 근데 동시에 화염병업 불데미 너프가 먹어서 이제 병팔도 그냥 그렇고 화염병도 많이 좋진 않은데, 일단 저는 화염병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아, 이거는 커버를 좀 더 붙어서 껴야죠. 네, 잘했죠. 동시에 징집병 MG를 봤죠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후벨바겐을 따는 겁니다. 지금 위치가 안 좋게... 아, 근데 트럼피오니어가 위쪽에 있죠. 지금 화염병을 벌써 써서, 예, 우라 써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죠. 이 라이프면은 이 헤비컵을 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미 늦었죠. 동시에 예, 아래쪽에 서독이 기름 거점을 먹었는데 제가 여기를 끊어서 의미가 없죠. 아, 동시에 오른쪽에서 나온 징집병이 MG를 몰아냈죠. 맞으면 소리되고 맞으면 소리되고. 일단 예, 걷어냈죠 어느정도? 아, 근데 MG가 건물에 들어갔죠. 아, 이거 놓치면 안되죠? 에에에, 제거됐죠. 아, 거칠 방향이 이쪽이네. 그래도 접근했죠, 화염병 던질만큼. 아, 대신에 위쪽이 던지네요. 핀다운. 동시에 아래쪽에서 교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뭐하냐, 위쪽에 집중하고 해서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있죠, 아래쪽에서. MG가 제거칠하죠?
근데 건물이 저기 있어서. 어?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지금 약간 손발이 안 맞은 거 치고는 무난하게 걷어냈죠. 근데 기름 거점을 빨리 수복을 해야 되는데 에셜론이 어디지? 싸우느라 바쁘죠 서로 다. 아 근데 네, 수복을 한 건 잠시 뿐이고 다시 뺏겼죠. 이러면 약간 힘들어지죠. 기름을 뺏기면 소란이 이제 KVA시 너프를 먹으면서 예 한 병 넣지요. 조프야 치즈 좀 쳐봐. 이렇게 해서 뭐 티컵 반전 좀 넣지. 병팔이 너플 먹으면서 본래대로 그 경차량 빠른 경차량을 이용한 그 타이밍 러쉬가 중요해졌는데 기름을 제대로 못 먹으면 그 타이밍이 끝도 없이 늘어지거든요. 정말 정동력이 빠른 친구. 아 일단 예 서독은 2티어를 올렸죠 지금. 아 1티어 정확히는 1티어지. 보병포 너프 먹은 보병포를 갖고 아직도 야. 보병포가 괜찮기 때문에 아 좀 쳐야죠. 애슐은 열심히 싸워서 벌써 2성이죠. 야, 이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하면 안되고 아래로 크게 돌아서 공격하던가 해야돼요. 기름 먹겠다고 너무 급하게 하기만 하면은 싸움에서 계속 지죠. 이렇게 지금 레드커버 길이라서 레드커버인데 이렇게 싸우면 안돼요. 동시에 아래쪽에선 이제 서독이 계속 기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도는 게 괜찮아 보이죠? 여기 근데 매직 트럭이 막혀서 지금 빠르게 수류탄 오버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죠? MG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수류탄 오버를 해주는 게 좋죠. 아니면은 뭐 박격 하프트랙을 뽑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기름을 먹기 때문에 약간 잘 안 쓰이는 선택지긴 합니다. 던지야? 너무 아팠는데. 유니션을 엄청 쏟네 얘가. 지금 딱히 뭔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이거는 낭비죠. 그냥 왔다갔다만 하고 있어요. 아 초초초 이 경우에는 아, 예. 다행히 깊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예 커버 차단하죠. 보병포 찍었나요? 아, 안 찍었죠. 서독 보병포죠. 서독 보병포 내가 이 경우에는 그냥 빼는 게 나을 텐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위쪽에 도와주는데 지금 너무 많죠. 기본적으로 소련 유닛이 네, 기름 다시 뺏겼고요. 이러면 이제 제가 작정하고 아 얘는 안 들어가죠. 이런 걸 막아줘야 되는데 들어왔죠. 근데 기본적으로 창문이 두 개고 두 개라서 네, 저는 위쪽에 기름 못 먹을 걸 보고 기름 캐시를 지어놨죠. 어떻게든 타이밍을 맞추려는 네, 몸부림이죠. 아 이거를 막네. 그래도 불뎀이 많이 너프 먹어도 세긴 세네 서독권은. 대위가 나왔죠? 지금은 보병포나 AT건 둘 다 필요해서 그래도 저는 뽑으라면 보병포를 뽑겠어요. 대위가 바주칼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견제는 가능하거든요. 잡진 못해도. 아 지금 대위 먼저 뛰어가면 안 좋죠. 대위가 중요해요 지금. 투투스를 견제하려면 대위가 최대한 버텨야 되죠. 서독이 이쪽으로 오죠. 아 보병포가 명불허전. 명중률 너프는 안 먹었기 때문에 접근을 막았죠 일단. 오면서 맞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타이밍도 잘 피한. 우라스 보고 후퇴. 이때 후퇴 루트가 약간 꼬였죠? 이런 거 분석 당하면 안 좋죠. 위쪽에서는 별다른 진출이 없죠.
잘 나갔죠. 역시 고문관 대위 바주카 존나 못 맞추죠. 이건 빼야죠. 분석 나나? 분석은 안 날 것 같은데? 분석 안 나죠. 얘가 나겠구만. 아이고 분석 났죠? 얘를 먼저 후퇴시켜서 주위를 끌었어야 되는데 기름 주고 있겠다고 약간 후퇴 타이밍을 놓쳤죠. 아 동시에 저는 이제 경찰량 빠르게 가죠. T70 뽑겠죠. 뽑겠죠가 아니고 벌써 눌렀죠. 아 동시에 동독 아 땄죠? 예, 대위로 견제할 수 있죠. 어 얘는 경찰량을 대비하느라고 팍 싸운 거고 일단 맨파워가 남으니까 다 뽑아본 거 같죠? 아 라이팅월 갔죠 지금? 라이팅월과 지금 버릴 스킬이 별로 없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괜찮죠. 개베어도 괜찮고요. 2호이라 후트랙을 감으로써 일단 현장 충원력도 확보를 했고요. 왜냐면 여기를 오래 주고 있을 수 있죠. 이 기름을 아 뭐야 기름 거점이 있어서 그나마 예, 좀 버티고 있지만 지금 아마 이때 지뢰 가는 걸 봤을걸? 어떻게 했잖아 결정? 지뢰 봐서 얘를 계속 쏘죠. 네, 분석. 이 아래에서도 동시에 화염방사 공병이 아래쪽으로 위로 올라가. 아래쪽으로 우회해서 주위를 끌어줬는데 보병포 맞죠? 일단 동독 아니 서독은 당장 이걸 견제할 수단이 없네요. 라켓텐 베르페가 없죠. 예. 판저 수력을 올리고 있죠. 판저 수력만으로는 부족하죠. 얘가 보병을 잘 잡으니까. 잘 안 되고. 동독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안 하네. 아 MG 아 문은 진짜 좋아. 나온 거 직방 맞았다 씨. 이거 하나로 어쩔 거야. 저기 존나 세. 동시에 보병구 위치 봤죠. 아, 잘 쏜다. 나왔죠? 이런 거 맞았어도 아마 죽진 않았을 걸. 서독이 네, 4티어를 무슨 3티어? 3티어라 해야 돼. 3티어를 올렸죠. 그러면 가운데로는 우회가 불가능하죠. 기름은 어떻게 그래도 쥐고 있어요. 그러고 우와! 문 진짜 좋죠. 아 이걸 달라고 근데 던지기는 너무 깊게 던졌다. 스튜어트가 더 아깝죠 사실. 네 스튜어트 사주죠. 스튜어트가 70기름인데 이렇게 쓰는 건 약간 나는 아쉬운 것 같은데.